뭔데요? 출근하는 사람 안 잡으라더니 뭐길래 이렇게. 지사님,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. 아가씨, 저에게 주십시오. 뭐 하는 거야? 모자라고 부족한 놈이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아가씨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. 아니, 어디서 저런 걸 봤는지 꼭 해보고 싶대잖아요. 장단 좀 맞춰주세요. 어디까지가 역할극인지 알아야 북을 치든 장구 치든 하지. 둘이 결혼은 진짜야? 아니, 무슨 진도를 광케이블 LTE 속도로 빼? 허락해 주세요. 아니, 내가 뭐라고 이런 걸. 꼭 허락을 받고 싶은데 이 집에 어른 집사님뿐이잖아요. 대충 좀 해주세요. 꿈 깨시게. 우리 아가씨 아주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내 손으로 직접 키워냈어. 미모, 지성, 인성은 조금 그렇지만 어디는 나도 빠지지 않아. 그런 아가씨 자네처럼 얼굴만 반으르르한 게 탐을래? 자네가 뭐 가진 게 있나? 어? 어디서 감히 근본도 없이 상사로 모시더만 분수도 모르고! 절대 안 돼!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집사님!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? 아니, 얘가 뭐가 어때서요? 얘 같은 애가 세상에 어딨다고! 아니, 무슨 지금이 중세사회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세요? 진짜 집사님 실망이에요. 아니, 나 박자 맞추라길래. 나는 누가 뭐래도 하늘이 반대를 해도 김단이랑 꼭 결혼할 거예요. 일주일 뒤 장소는 우리 아이비 마당 땅땅이니까 집사님 그렇게 알고 준비 부탁드려요. 집사님 죄송해요. 괜히 저 때문에. 아니,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정말! 연기를 잘하시네요. 학교 다닐 때 여극부였거든요. 죄송해요. 너무 몰입해서. 이제 안 간대요? 아가씨, 나 다니 씨 좋아해요. 귀엽고 잘생겼고 착하잖아. 근데 나한테 중요한 사람 다니 씨 아니고 아가씨거든요. 아까 조금은 진심이었어. 사랑, 지금은 좋지. 근데 그 마음이라는 거 지멋대로 변하는 거잖아. 나 아가씨 또 남겨지는 꼴 못 봐요. 그러지 마세요, 안 어울리게. 우리 서로 꾸준히 정 없는 사이잖아. 그럼요. 정 없이 오래 갈 거야. 아주 오래. 걱정 마세요. 남겨줘도 돼. 지금 행복으로 충분히 살 수 있어요.